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수주 현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내연기관의 전동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석유 제품 증설들을 조금 제한하고 배터리 부분 사업을 확실히 최근에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300기가와트시 정도 수주 잔고가 됐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500기가와트시 넘어가면서 작년 말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해서는 56% 이상 증가한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 증설을 수주를 확실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는 선수주 후 증설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시장이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우선은 선 증설 후 수주로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을 50기가와트시,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는 100기가와트시, 요거는 전기차 200만 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장 성장을 고려해서 배터리 생산 능력 급격히 늘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LG 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인데 그 중에서는 제일 저기 그 규모가 작은 모양이죠? 우선은 LG 화학이 가장 크고요. SK 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긴 한데 최근에 이제 수주 능력이 확대됐고 판매량들이 늘면서 세계 마켓 시장은 10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추가적인 증설이 있기 때문에 LG 화학만큼은 아니지만 2025년도 정도 가면은 상당 부분 마켓 시어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유업계 또 하나의 저기 그 이슈라면 IMO 2020.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퓨어오일 비중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VRDS라고 이제 잔사유를 경진류나 저유황유로 만들 수 있는 설비들이 있어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1조 정도 투자해서 저부가 제품을 고부가 제품으로 늘릴 수 있는 설비들을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계적 완공을 했고요. 요게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좀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간 에비타 기준으로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중 하나인 SK 이노베이션은 뭐 VRDS 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IMO 2020 규제를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뭐 벙커 CU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요거를 활용한 고부가 제품 비중들이 좀큰 SK 이노베이션 같은 업체에 수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학 제품의 마진이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노베이션 자체도 이상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셜티 위주로 지금 해외사 M&A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우케미칼의 뭐 AA, PVDC 같은 점착제 사업 부분을 우선 5천억 이상 들여서 인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뭐 10월 정도에 프랑스 아르케마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4월에 좀 완료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1조 정도 투자해서 고부가 폴리머 시장을 좀 침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MI 효과 때문에 그 인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범용 화학 업체 대비해서는 그래도 마진이 탄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주제 사실이지만 신종 코로나가 저기 그 유행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 쪽이 저기 줄어들다 보니까 정제 마진도 좀 불신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중국의 증설 분들이 있어서 중국의 수출량들이 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마진 악화가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대 때문에 뭐 환경유라든지 디젤, 가솔린 수요들이 좀 급락하면서 최근에 정제 마진 상당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는 게 과거 사례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스 때도 국내 항공유 수출 한번 보시면 2003년도에 전년 대비해서는 34% 이상 국내 항공유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다음 연도에는
6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좀 아직 퀘스천 마크지만 저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해소되는 움직임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국내 정제 설비 수출량 그리고 마진들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봐서 뭐 요게 조금 저는 요때가 조금 가장 저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국내 정유사들 주식들 최근에 매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소위 이야기하는 전통 산업들이 최근에 다 부진한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금호석유 화학 좀 살펴볼 텐데요. 합성 고무 쪽의 수급 또 마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뭐 합성 고무가 타이어 쪽에 들어가고 타이어는 또 자동차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자동차 판매량들이 좀 줄면서 합성 고무 수요가 예상보다는 튼튼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합성 고무 같은 경우가 공급은 뭐 2012년도부터 16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SBR, BR 같은 증상들은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측면의 우려들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합성 고무 같은 경우가 원재료가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SM 같은 모노모인데 추가적인 증설이 많습니다. ANA라든지 부타디엔, SM 증설들이 많기 때문에 합성 고무의 원재료 가는 저는 올해도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이 좀 풀리면서 합성 고무 스프레드는 뭐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저는 점진적 반등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합성 고무의 대체제이자 보완제가 천연 고무인데요. 천연 고무도 경작 면적지가 올해부터는 좀 감소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급도 작년부터 조금 풀리긴 했었는데 재고랑 수요 부진 때문에 그 합성 고무 시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 효과가 저는 조금 지연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성 고무 수급 마진은 하반기로부터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또 장갑, 위생장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영향을 좀 받나요? 어떻게 그래서 그 장갑이 뭐 PVC 장갑, 니트릴 장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니트릴 장갑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고무 장갑 업체들이 주로 만듭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대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 PER이 최근에 40에서 130%까지 뛰었어요. 주가도 막 상당히 많이 뛰고. 근데 이 니트릴 장갑의 주요 원재료가 MBR 라텍스라는 고무 제품이거든요. 근데 국내 금호 석유화학이 세계 마켓 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릴 장갑 수요가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호 석유는 특히 작년에 15만 4천 톤 정도 MBR 라텍스를 증설했거든요. 그 효과가 또 온기 반영되고 최근에 판매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MBR 라텍스 수요 개선 효과가 올해부터는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호석유학의 합성 고무 마진이 저는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릴로니트릴 같은 원재료가 작년에 수급 차질로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올해 이제 증설분들이 중국 증설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면서 원가는 빠지고 판매가는 견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합성 고무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MBR 라텍스 같은 합성 고무 장갑의 수요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서 금호석유학 4분기 실적 좀 부진했지만 저는 실적 개선세가 점진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그 보면은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 일회성 수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저개발 아직까지는 저 뭐 합성 고무 장갑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게 좀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MBR 라텍스 시장은 뭐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최근의 증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MBR 라텍스 시장은 계속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네.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좀 남았는데요.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을 보신 소감하고 아침에 나온 저기 그 리포트 보니까는 일단 상반기는 저기 그 별로 아니고 네.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좀 좋아진다 이렇게 그 리포트나 쓰신 게 있는 것 같던데. 네. 예. 그래서 예, 네. 같이 좀 버무려서 좀 한 1, 2분 정도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제 마진이라든지 화학 제품 가격도 좀 급격히 빠졌잖아요. 근데 원재료는 전 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4Q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부진할 겁니다. 다만 그 래깅 효과가 뭐 2분기부터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국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 GDP가 5%를 방어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만약에 중국의 3월에 양해가 계속 기존의 추정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일정 부분 수요 부양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늦으면 뭐 2분기부터는 합성 고무, 폴리머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 정유 제품들 가격들은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좋게 보지만 이르면 2분기부터 좀 마진 개선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는 5%가 하면 안 돼요. 6%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답답한 일이 네, 있네요. 네. 네. 탑픽은 뭘 유지하고 계신 거죠?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게 SOIL이랑 금호석이고요. 요거는 최근에 좀 다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